인권운동가 버니스 킹 목사가 한국 공식 방문 마지막 일정으로 언론사를 초청해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킹 목사는 이날 청년들을 향한 메시지를 비롯해 한국 사회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또 아버지인 마틴 루터 킹 목사에게 받은 유산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버니스 킹 목사의 방한 일정을 오현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버니스 킹 목사의 우리나라 공식 방문은 지난해 아버지 마틴 루터 킹 목사의 50주기 추모식에 참석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의 초청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조용기 목사의 설교를 들으며 성장한 덕분에 킹 목사는 조 목사를 만나고 싶어 초청에 응했다고 밝혔습니다. 버니스 킹 목사가 이영훈 목사의 환대를 받으며 입국한 뒤 다음날 찾은 곳은 조용기 목사가 조용한 기도의 공간으로 삼았던 기도굴과 북녘당이 보이는 DMZ 일대입니다. 킹 목사는 유일한 분단국의 현실을 실감하는 듯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마틴 루터 킹이 주창한 비폭력 정신이 분단의 현실을 끝내고 평화로 가는 길이란 메시지를 던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시기에 한국을 찾은 만큼 정부 주도의 3.1절 기념식에도 참석했습니다. 또 주일 예배 설교와 청년 희망 토크의 시간을 가지며 한국 교회와 청년들을 위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They are the answer to any question that they have, and they're the solution to any problem that they see. That in this life, with the problems and challenges we face in our different countries and nations, that it really is young people, that they have within them solutions, and they have answers, but they have to believe that, because until you believe that, then you won't act to make a change. 이날 기자회견에선 최근 한국 사회와 교계를 강타한 인권 문제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킹 목사는 한국 사회 분위기와 문화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 관계자와 답변 조율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마틴 루터 킹 목사가 강조했던 철학과 방법론에 따라 소통과 존중, 이해를 통해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nsues. In order to address conflict, both sides have to talk to each other. They have to communicate and they have to listen to the issue from each side. In terms of the solution to conflict in religion, to me it's simple. Spend more time trying to relate to and understand each other than to try to convert each other. 이외에도 버니스 킹 목사는 한국에서 동성애 등으로 인권이 폭넓게 해석되는 문제와 아버지의 암살로 인한 분노를 다스릴 수 있었던 방법 등 다양한 질문에 답했습니다. 킹 목사는 갈등 없는 세상에서 누구나 행복해질 수 있는 공존의 방법을 계속해서 알릴 계획입니다. 구TV 뉴스 오현근입니다.